고속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편의점 앞 야외 좌석을 덮치고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어제 밤 9시경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편의점 앞 야외 좌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밤 북한이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풍선들은 바람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총 4개의 쓰레기 풍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북한이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발사한 12번째 사례로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경기 분당 경찰서는 승용차에서 내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